포인트 24, 컴퓨터 그래픽스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형, 그림, 화상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가공하고 디지털화하는 일련의 작업과 기술을 말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2D와 3D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순수 컴퓨터 아트, 편집 디자인, 가상현실, 영화, 영상물 제작 등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수작업보다 소요 인원이 적게 듭니다. 또 한 번 작업한 다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 주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정확한 색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컴퓨터 그래픽스 자체가 창조성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연적인 표현이나 기교의 순수함이 없고 획일적일 수 있습니다. 모니터 출력장치 인쇄물의 컬러 방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하드웨어로는 입력장치, 처리장치, 주기억장치, 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등이 있습니다. 입력장치는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장치로 키보드, 마우스, 디지타이저, 태블릿, 스캐너, 터치스크린 등이 있습니다. 키보드는 가장 대표적인 입력장치고요. 마우스는 GUI 방식이 보급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입력장치입니다. 디지타이저의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가 되어 있는 보드 위에 마우스 형태의 도구나 펜을 이용해서 위치값을 입력하고 페인팅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이것은 CAD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좌표를 입력하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처리 장치는 입력받은 값을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CPU, 비디오 칩 등이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을 기록하는 장치로 휘발성이 있는 램과 비휘발성 롬이 있습니다. 출력장치는 작업 결과를 출력하는 장치로 모니터, 프린터, 프로젝터, 플로터가 있습니다. 플로터는 그래프나 도형, 건축용 CAD, 설계도면 등을 출력하기 위한 대형 출력장치를 말합니다. 보조기억장치는 대용량 저장장치로 하드디스크, CD, DVD-ROM, USB 플래시 드라이브, 자기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정보 용량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는 0과 1 조합으로 된 최소 연산 단위입니다. 이진수를 사용하는 정보 단위로 하나의 자릿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의 경우에는 8개의 비트가 묶어진 것을 말합니다. 숫자나 문자, 영문자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워드는 실제적으로 정보가 처리되는 단위로서 시스템에 따라 32비트 또는 64비트를 묶어서 한 워드로 사용합니다. 킬로바이트의 경우에는 2의 10승계의 바이트가 모인 것으로서 102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킬로바이트의 1000배가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의 1000배가 기가바이트, 그리고 기가바이트의 1000배가 테라바이트가 되겠습니다. 1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소프트웨어에서 위즈윅 방식이 있는데요. 위즈위그 방식은 작업의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화면에 나타나는 형상이 최종 인쇄물과 같게 나타나는 프로그램 방식을 말합니다. 위즈윅 방식의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샵이나 코렐드로우, 플래시, 드림위버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소프트웨어에는 그래픽 편집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안을 제작하고 이미지 리터칭 작업을 하는 것들인데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코렐드로우, 페인트샵 프로 등이 있습니다. 출판물이나 인쇄물의 편집 디자인을 위한 것으로는 쿼크 익스프레스, 페이지 메이커 등이 있습니다. 3차원 이미지를 만들고 건축, 인테리어 영상 등을 만드는 3D 영상 프로그램으로는 3D 맥스나 오토캐드, 마야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영상을 편집하고 멀티미디어를 제작하는 프리미어, 디렉터, 애프터 이펙트 등의 도구도 있습니다. 웹 이미지 배너들을 만드는 플래시와 스위스도 있고요. 웹페이지 편집과 제작을 위한 도구로는 나모, 드림위버, 프론트페이지, 에디트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컴퓨터 논리회로 소자와 CRT 모니터의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1세대는 1946년부터 1950년대 말 기간을 뜻하고요. 이때는 진공관 시대였습니다. 또한 진공관을 사용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애니악이 발명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시작기로서 CRT에 의한 영상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또 프린터 플로터의 시대로 XY 플로터에 의해서 도형 출력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2세대는 트랜지스터의 시대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 정도를 뜻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리프레시형 CRT가 개발되었습니다. 또 이때는 스케치패드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CRT 화면상에 출력시킨 도형이나 화상을 기능키를 사용해서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 이때는 월윈드 컴퓨터가 개발되었는데요. 월윈드라는 것은 CRT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을 가진 군사용 시뮬레이션 컴퓨터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보잉사가 CRT를 이용해서 보잉 737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AD 시스템이 소개된 시기로서 CAD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3세대는 논리회로가 직접 회로의 시대로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는 스토리지형 튜브를 사용한 스토리지형 CRT 시대입니다. 또 벡터 스캔이 가능한 벡터 스캔형 CRT가 보급되었고요. CRT의 3차원 표시가 가능해진 시기입니다. 또 입체 와이어 프레임 표현도 가능해졌습니다. 만델브로가 플렉탈 기술을 처음으로 발표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플렉탈 기술은 일반인들에게 활성화된 시기는 아닙니다. 4세대는 고밀도 직접 회로의 시대로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을 뜻합니다. 이때는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들이 상용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전성기이기도 하면서 레스터 스캔형 CRT가 사용되었고 색, 면으로 입체물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자출판이 개막하였고 그래픽 아트가 발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가 산업과 경제 분야에 도입된 시기입니다. 5세대는 초고밀도 직접 회로의 시대로 현재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GUI, 인공지능의 시대로 바이오 소자, 광소자가 개발되었고 멀티미디어 인터넷이 대중화된 시기입니다. 3D 그래픽스가 발전되었고 초방막 액정표시 장치인 소형 TFT LCD가 개발되었습니다. 편리한 컴퓨터 사용 환경과 현실과 가까운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발전된 시기입니다. 또한 전자출판 DTP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그래픽스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포인트 24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